반갑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하츠 오브 아이언포 전투 가이드를 진행해 보려고 한다. 패덕 게임 중에서 호의는 전쟁에 몰빵된 게임으로 솔직히 외교와 경제 부분은 형편이 없는 수준이며 전투만 익숙해지면 누구나 쉽게 마스터할 수 있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공략 글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영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시간을 꼬라박으면서 본인이 직접 해봐야 늘기 때문에 뉴비들 입장에서는 초반 입문이 가장 골치 아플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7000시간 동안 꼬라박으며 습득한 전투 노하우를 알려줄 것이며 여러가지 사례를 예로 들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전투가 너무 어려워서 꼬접을 준비 중인 뉴비라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봐주길 바란다. 1장 전쟁 준비. 일단 전투를 설명하기에 앞서 전쟁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애초에 사단 구성 및 병력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전투력은 형편없이 떨어져 독일로 폴란드조차 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맞다, 바로 병력이다. 보통 독일의 기본 편제인 구보, 공병, 포병 편제의 사단이면 중반까지는 기본적인 방어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게임은 다양한 편제들이 존재하는데 머리가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이 편제를 기본으로 대공포를 추가하거나 전차를 넣거나 약간씩 개조를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적군이 소련군처럼 공군도 없이 보병 물량으로 공세를 하고 있다면 대대의 포병 대대를 추가하여 고화력으로 적군을 갈아버릴 수 있으며 제공권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군이 미군처럼 대량의 공군을 투입한다면 대대의 공중우세 페널티가 없을 때까지 대공을 추가하여 대량의 페널티를 씹어버리면 된다. 이처럼 사단 편제는 상대하는 국가나 장비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만약 공장 및 자원이 부족하여 특정 대대를 사단에서 유지하기 힘들다면 과감하게 사단에서 제외의 장비 부족을 해결시켜주는 게 좋다. 단, 편제를 설계할 때 이것만 기억하자. 보통 보병 대대를 전투 대대보다 더 많이 넣어주면 안정감이 생긴다. 예를 들어 이런 편제를 구성했다고 생각해보자. 전투 대대인 포병을 엄청나게 집어넣어 대인공격력이 높은 사단을 만들었다. 그럼 이 사단이 전투에서 좋을까? 기본 능력치를 보면 내구도 및 조직력 수치가 개판인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내구도를 체력, 조직력을 기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선에 배치되었을 때 앞에서 몸방해줄 보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들은 적군의 공격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호의는 뭔가 모르겠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이 포병 사단이 보병 몰빵인 소련군 사단 두 개를 상대한다고 치자. 처음에는 포병 대대가 높은 대인 공격력으로 때리겠지만 소련군이 포화를 뚫고 근접하기 시작하면 딸랑 보병 대대 세 개가 앞에서 버텨야 하는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보통은 못 버티고 뚫릴 것이며 뒤쪽에 대량으로 배치된 포병대대는 근접하는 소련군에 의해 녹아내릴 것이다. 그러니 편제를 구성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버텨줄 보병대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포병이든 전차든 대공이든 전투대대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다. 편제를 대충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은 사단의 상태를 보자. 사단은 장군이 지휘할 수 있는 숫자에 맞춰 알맞게 넣어줘야 하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처럼 병력을 이따위로 넣으면 페널티가 굉장하기 때문에 1보, 3보 메타로 사단을 1000개씩 운영하는 중국 소련을 제외하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잘 나눠주죠. 원수 및 장군의 스킬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찍어주면 되는데 초반에 버틸 일이 없고 국가 체급도 높아 공격 위주로 플레이한다면 공격적인 돌격과 공세적 교리처럼 공격에 관련된 특성을 찍으면 된다. 반대로 본인이 약소국이거나 방어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다면 욕심부리지 말고 방어적 교리, 완고한 방어가 같은 특성을 찍으면 된다. 만약 본인이 공격 특성을 찍어도 초반에 버틸 수 있으면 공격적으로 가도 좋다. 초반에는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역공세할 때는 공격 특성이 도움이 된다. 뉴비들은 무난하게 방어 관련 특성을 추천한다. 다음은 사단의 껍데기를 보도록 하자. 병력은 훈련에 따라 개인 능력치가 달라지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상황이 급해 사단을 억지로 배치하면 이런 식으로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나오게 되며 이런 사단들은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하거나 훈련이 안 된 상태라 풋내기 등급이다. 이 상태로 싸우면 전투에서 꽤 큰 페널티를 입게 된다. 즉, 진짜 전선이 구멍이 나서 당장 사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을 하기 전에 최소한 사단 등급을 훈련병 이상으로 올려주는 것이 좋다. 물론 정규병까지 찍어주면 더 좋다. 자, 그리고 조직력과 내구도가 꽉 차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조직력은 기력, 내구도는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빠르게 이동하거나 전투를 통해 소모되는 부분이 바로 이 조직력이다. 내구도가 꽉 차 있어도 전투를 통해 조직력이 바닥나면 사단은 더 싸우지 못하며 바로 철수를 하게 된다. 근데 이런 상황처럼 사단이 보급이 안 되면 내구도 소모는 물론이고 조직력까지 하락하니 전투할 때는 이 빨간색 보급 표시가 사단에 뜨면 안 된다.
만약 전선에서 전투 중인데 대부분의 사단이 이런 상태라면 보급이 가능한 지점까지 후퇴를 고려해야 한다. 아니면 적군의 보급 거점을 강탈하여 보급을 채우던가. 방법을 찾도록 하자. 다음은 내구도 체력인데 이건 사단 설계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이 충분하게 들어가면 100% 채워져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내구도가 개판이라면 사단 자체의 전투력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 상태를 잘 유지하여 높은 내구도를 유지해 주도록 하자. 다음은 작전 준비 보너스와 참호 수치다. 작전 준비 보너스는 이렇게 전선의 사단을 배정하고 공세선을 설정하면 사단이 공격 준비를 하며 공세를 시작할 때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공격하는 입장이라면 이 수치를 가득 채우고 공세를 돌려주면 좋다. 다음은 참호 수치인데 사단이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한자리에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참호를 판다. 이 참호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참호가 없는 상태에서 적 기갑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순식간에 뚫리는 전선을 볼 수 있다. 전차가 한번 돌파를 시작하면 계속 뚫리는 이유가 이건데 뚫린 전선을 막기 위해 급하게 투입한 병력은 보통 참호를 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호와 같은 방어 보너스 없이 진짜 맨몸으로 적군을 막아야 하며 보통 기갑은 보병에 강하니 참호가 없는 적군들을 기갑이 썰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이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적국이라고 판단되는 국가의 전선을 설정하여 이렇게 부대를 배치해야 한다. 정규군이 부족하다면 급하게 3보, 6보라도 뽑아서 참호를 쌓아두면 적군이 기습했을 때 장군의 방어 스킬을 발동하여 꽤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된다. 보통 이렇게 조직력, 내구도가 꽉 차있고 보급 페널티가 없으며 전선에 충분한 병력이 배치된 상태라면 전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연도에 따라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플레이 시점과 맞춰 보병 위주의 장비들은 꼭 꼬박꼬박 연구하도록 하자. 만약 마이너 국가라면 아마 연구 슬롯이 부족할 텐데 그러면 기본 연구가 늦어지는 건 당연하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용할 사단과 관련된 연구만 대충 따라가 주면 된다. 다음은 장교단 탭에 있는 교리와 육군 정신이다. 정신은 사단과 국가 전체에 걸어주는 버프라 꼭 찍어줘야 한다. 교리에 따라 육군 정신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 정신은 보통 과감한 공격을 찍어 장군이 성장할 때마다 공격력이 올라가도록 유도를 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방어 및 보급을 찍어주기도 하는데 초반에 말했다시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찍어주고 바꾸면 된다. 진짜 뉴비라서 뭔지 모르겠다면 방어라도 찍어주자. 두 번째 정신은 보통 전문 장교단이나 빠른 임기응변을 사용하는데 그전에는 뭘 찍어도 좋으며 전쟁 전에 딱 바꿔주면 된다. 빠른 임기응변은 지휘력을 늘려주며 장군이 여러 번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어전을 실행할 때 장군 스킬이 진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중요하다. 세 번째 정신은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참호전이나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찍어준다. 만약 전선 변화 없이 그냥 갈갈 갈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호를 찍어주고 전선이 계속 변화하며 참호 8시간 없이 돌려막는 중이라면 승죽을 가주면 된다. 나머지는 본인 교리에 맞춰 찍으면 된다. 다음은 교리인데 본인이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약하다면 교리를 체크해보자. 교리는 사단에 엄청난 버프를 제공하며 기갑사단을 운용한다면 기동전은 꼭 다 찍어줘야 한다. 보통 유비라면 화력교리 및 대전략 교리로 가주면 되는데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대전략 교리를 가주는 게 안정감이 높다. 대규모 돌격 교리는 유비들이 건드리기에 좀 힘들 수 있으니 나중에 익숙해지면 찍어주자. 하여튼 육군 경험치가 모일 때마다 육군 교리를 꼬박꼬박 올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안정도와 전쟁 지지도 또한 중요한 수치다. 안정도는 최소 50% 이상을 유지해야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없기 때문에 장기전을 준비한다면 꼭 안정도를 높게 유지해서 군수산업을 꾸준하게 돌려줘야 한다. 또한 전쟁 지지도가 낮으면 군사 반란 및 전쟁에 큰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대로 높으면 전투에서 큰 도움이 된다. 불리한 상황이라면 각종 피해로 인해 전쟁 지지도가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쟁 도중에 선전 주력을 통하여 전쟁 지지도는 꾸준하게 올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장비 생산에 대해서도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뭐가 뭔지 몰라서 뭘 뽑기가 힘들면 일단 보병 장비에 공장을 가장 많이 넣어주면 반응 간다. 이 게임은 보병이 메인인 게임이다. 모든 전선에 보병이 들어가고 대전쟁이 시작되면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게임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싼 장비를 뽑아보겠다고 총기 생산을 소홀히 했다가는 총이 부족해서 라인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원 장비, 야포, 트럭과 같은 장비들도 필수 장비지만 총이 부족하다면 그건 진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항상 재고를 확인하고 보병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유지하자. 전투를 진행하면서 총기 재고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그때 총기에서 공장을 빼고 다른 장비로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군사 참모에서 지휘관을 고용해서 다 넣어주도록 하자. 저 참모들 한 명 한 명이 사단 전체에 버프를 주는 인물들이다.
기갑을 사용한다면 기갑 참모를 넣어주면 되는데 보통 유비들은 보병을 많이 사용할 테니 이렇게 보병 위주의 참모를 초반에는 굴려주는 게 좋다. 또한 독일이면 딱히 상관이 없는데 간혹 국가 국민 정신의 육군 페널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중점을 통해 초중반에 제거할 수 있으니 꼭 전쟁 전에 체크하고 만약 페널티가 있다면 미리 제거하여 전쟁할 때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자. 예를 들어 중국은 부패 페널티가 아주 든든하게 박혀 있는데 저걸 빨리 풀어버리는 게 중일전의 핵심 요소다. 이장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사단의 준비는 끝났고 생산한 사단들로 방어선을 구축해보겠다. 보통 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적과 비교했을 때 병력이 부족하거나 적의 대규모 공세로 인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즉, 공세를 시작한 적에게 참호전을 실시하여 손실을 유도하고 반대로 아군의 장비와 인력은 손실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아군이 편하게 적군들을 갈아버릴 수 있는 위치에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호위는 실제 지형을 고증하여 프로빈스마다 다양한 환경을 구현해 두었다. 베네룩스에는 강이 많으며 프랑스 북부에는 평지가 많으며 이탈리아 북부는 산악지형이 존재하고 소련의 서부에는 습지들이 깔려있다. 이러한 지형들을 활용하여 전선을 구축하면 평지에서 막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수비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 전선을 한번 보자. 독일의 국력이 강력하다면 최전선에 병력을 배치해서 막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 공격자 입장에서 강은 도하 페널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는 지형이며 강을 끼고 숲에 병력을 배치하면 적의 공중 지원 또한 감소시킬 수 있어 제공권이 밀리는 독일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이탈리아 또한 북부 강과 산악 지형을 이용하여 이렇게 수비 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강을 넘어 산에 있는 이탈리아군을 공격해야 하는데 제공권이 확실하지 않다면 정말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소련 또한 서부의 거대한 강 드네프르 강을 이용하여 방어선을 자주 구축하는데 습지와 숲, 추운 날씨 때문에 공격자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방어선이다. 이처럼 지형을 이용한 방어선 구축은 방어자에게 강력한 이점을 제공함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전선을 이렇게 물려서 배치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저 강을 이용하기 위해 앞에 있는 영토를 적에게 그냥 주는 게 이득인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이다. 이건 본인이 적의 전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적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구와 공장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 게임은 자리만 잘 잡는다면 수백, 수천, 억 단위로 적군을 갈아버릴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수도도 아닌 도시 몇 개를 지켜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적의 기갑사단의 최전선이 돌파당하고 참호를 팔 시간도 없다 보니 방어에 유리한 지역까지 단숨에 돌파당해 예상보다 더 많은 땅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 이 게임은 스탈린처럼 후퇴한다고 유저 뒤통수에 총을 쏘지는 않으니 적군의 병력이 기갑사단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이라면 이렇게 약간의 땅을 주고 유리한 지형에서 방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보급 허브도 신경 써야 한다. 호위에는 보급 거점들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보통 보급이 힘들어진다. 지금 소련의 방어선을 보면 강을 경계로 서쪽에 보급 거점과 도시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거점들을 진격하는 독일군에 넘겨준다면 남부에 있는 소련군은 보급이 힘들어지고 반대로 독일은 강을 뚫어야 하지만 보급 거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급 부족으로 허덕이는 소련군을 생각보다 쉽게 뚫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방어선을 구축할 때 지형도 중요하지만 아군과 적군의 보급 여부도 고려해서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강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앞에 있는 보급 거점과 도시를 확보한 채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면 독일 공세에 위험할 수도 있기에 이런 지역에는 요새를 박아 방어력을 올려주면 좋다. 아니면 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다. 초기 방어선보다 전선의 길이도 짧아졌기 때문에 전선의 병력 밀도가 더 올라갔고 독일군 또한 공세를 시작할 때 근처 보급 거점이 없으므로 보급 부족에 허덕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배치하면 평지 지형에서 수비를 해야 하는데 독일 기갑이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라인을 돌파하면 대참사가 날 수도 있다. 평지에 방어선을 구축한다면 후방에 후퇴선을 통한 추가 병력 배치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기갑사단이 평지에서 돌파를 시작하면 답도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방어부대를 꼭 후방에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방어선을 구축할 때 지형과 보급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전선이 길어져서 오히려 프로빈스 한 칸당 병력 숫자가 두세 개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수비를 할 때는 프로빈스마다 최소 3개 이상의 병력이 배치되는 것이 좋다. 방어전을 할 때는 예비대를 포함하여 돌려막기용 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병력을 배치했다가는 돌려막을 부대가 없어 한 군데가 뚫리면 나머지 방어선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방어선의 길이는 본인이 배치할 수 있는 사단의 숫자에 따라 구성해줘야 한다. 즉, 요약해서 말하자면 방어선을 구축할 때는 유리한 지형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고 거기다 보급 거점까지 독점할 수 있다는 최상의 방어라인이 될 것이다. 거기다 쓸데없이 방어선이 길지도 않아 병력 밀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투 예시를 통해 방어전의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자, 평범한 독일의 서부 전선이다. 보통 유비들이 프랑스 낫질에 실패하면 높은 확률로 이런 전선이 구축될 것이다. 그럼 이 게임은 망한 것인가? 높, 절대 아니다. 호위포는 체급 차이가 아무리 심해도 인력이 바닥나면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 즉, 이렇게 방어선만 유지될 수 있다면 나중에는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선 상황을 보면 아직 전쟁 초기라 연합군의 숫자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수비하고 있는 독일군의 병력이 공격하는 연합군보다 많기 때문에 보통은 막을 수 있는 전선이다. 물론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되고 전투 중인 사단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체크해야 한다. 강을 경계로 전투를 하고 있는 에센은 적군이 도와 페널티를 크게 받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엠덴 근처의 평지 전선을 확인해보면 공격 중인 연합군 사단에 딱히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만약 연합군이 이 평지 지역에 기갑사단을 투입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전투 중인 사단의 페널티와 버프를 체크하면서 상황을 계속 파악해야 한다. 지금 독일군은 일반적인 구복 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군 페널티를 받고 있다. 거기다 사단에 들어가는 보급도 부족한 상황. 장비 또한 부족하여 사단의 내구도가 하락, 전투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방어선을 더 튼튼하게 구축해보자. 지금 이 사단은 기갑수색중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전차가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보면 경전차에 필요한 텅스텐이 부족하여 생산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상황. 이러면 경전차를 포기하고 다른 장비 생산에 공장을 투입하거나 사단에서 경전차를 아예 뺄 수도 있다. 그래도 경전차 생산을 꼭 하고 싶다면 텅스텐이 필요한 부품을 제거하여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러면 경전차 자체의 화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독일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강철을 활용하여 무역이 차단당했지만 무리 없이 경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사단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내구도는 100% 꽉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보급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병력 근처에 있는 보급 거점에 철도를 증설하여 보급량을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선에서 일부 부대를 뒤로 물려서 보급 부하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사단 편제를 다이어트 시켜서 부담을 줄이거나 군수중대를 통해 사단 자체의 보급품 소비를 줄일 수도 있다. 간혹 제공권이 없어 적군의 폭격기가 철도를 파괴하여 보급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공포를 건설해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폭격은 전쟁 지지도 하락과 산업 자체를 계속해서 타격하기 때문에 전투기를 충분히 모으기 전에 대공포를 통하여 턴을 넘겨주는 것이 좋다. 주마다 대공포를 건설하면 근접하는 폭격기에 저항할 수 있으며 날마다 터져나가는 철도 및 공장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독일 본토로 투입된 1000대가 넘는 연합군 폭격기들이 대공포에 갈려 박살이 난다. 물론 전투기는 잡을 수 없겠지만 산업이 안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전 또한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보라. 얼마 전까지 보급 부족으로 시달리던 독일군은 이제 빵빵한 보급품을 받으며 전선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수송 우선순위는 기병에서 차량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바꾸면 보급 거점에서 더 많은 보급을 받게 된다. 물론 트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공권이 없다면 트럭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대공포를 설치하면 문제없이 막아낼 수 있다. 사단의 공중우세 페널티의 경우 전투기를 대량으로 뽑아 제공권을 잡아주면 페널티는 사라지겠지만 보통 마이너 국가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공 대대를 통해 적 공군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공을 꾸준하게 넣어주면서 사단의 대공 능력을 올려주면 나중에는 전투기가 하나도 없는 독일이 공중우세 페널티 없이 방어전을 속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투 중인 사단의 페널티보다 버프가 많아지도록 관리해주면 방어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동하지 않고 고정포탑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참호 수치도 높아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한다. 반면 적군은 다양한 페널티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유지만 하다가 연합군의 인력과 장비가 오링나면 역공세를 통해 다 밀면 그만이다. 호위 참 쉽지 않은가? 하지만 이렇게 공세를 당하다 보면 잘 막는 것처럼 보이다가 뚫리는 경우가 있다. 지금 상황처럼 모든 전선에서 연합군이 공세를 진행하면 최전선에 있는 독일군은 전투에 돌입하여 이동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즉,
플레이어가 따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단은 해당 지역에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되는데, 이러면 평지 지형처럼 수비가 힘든 지역에 있던 사단들의 조직력이 계속 하락하여 결국에는 철수, 라인이 점차 밀리게 된다. 물론 연합군의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 이기긴 하겠지만, 야금야금 밀리다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나 공장지대를 빼앗기게 되면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걸 수동으로 틀어막아 볼 것이다. 자, 조직력이 낮은 사단들이 있는지 체크하라. 어이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난리다. 일단 체력이 낮은 사단 일부를 전선에서 할당 해제하여 뒤로 철수시킨다. 그리고 조직력을 회복시키고 다른 프로빈스에 있는 체력 만땅 사단을 강제로 이동시켜 시간을 끌어준다. 이러면 이동된 부대는 참호가 없이 싸우게 되지만 체력이 만땅이라 나름 시간을 많이 끌게 된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회복 중이던 사단을 다시 전선에 할당하고 넣어주면 무한 돌려막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장군 스킬을 활용하면 된다. 장군 스킬 중 최후의 저항은 발동 시 엄청난 지연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발동 순간 거의 좀비처럼 사단이 버티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면 거의 무한 돌려막기가 가능하다. 단점은 발동마다 지휘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휘력 관리를 잘해야 한다. 보면 다양한 군단들이 집단군이라는 하나의 전선에 묶여 섞여 있다. 근데 이러면 군단 단위로 장군 스킬을 발동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단까지 버프가 발동되고 이러면 엄청난 지휘력이 낭비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프로빈스에서 수비 중인 사단 중에 체력이 많은 녀석들을 골라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으로 넣어주고 새로운 군단을 창설, 방어력 수치가 높은 장군을 배정한 후에 장군 스킬을 발동하면 내가 필요한 사단만큼만 지휘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방어 스킬을 쓸 수 있다. 정말 꼭 막아야 하는 전선인데 예비대가 없고 최전선의 부대로 막아야 할 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인접한 부대가 전투를 끝낸 후 지원하러 오면 수비가 가능해지게 된다. 적이 결국 공세를 포기하고 돌아가면 해당 사단들을 다시 원래 부대로 복귀시키면 끝.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가? 이게 귀찮기는 해도 효과는 탁월하기 때문에 1939년 폴란드 플레이와 같은 하드코어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전술이다. 물론 이 꼴이 나기 전에 예비 병력을 미리 취약한 전선 후방에 배치해 두었다가 교체식으로 투입시켜주는 게 베스트다. 정말 안전하게 보험을 들고 싶다면 이렇게 주둔군을 도시 및 보급 거점에 배치하여 돌파하는 적군을 지연시켜줄 수도 있다. 더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싶다면 아예 예비대를 후방 각 라인에 배치하여 1차 전선이 돌파당했을 때 바로 다음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넓은 전선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는 필요 없는 지역을 손절하여 핵심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방어력을 끌어올려주면 좋다. 자,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게임은 병력을 전투에 이동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전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한 전투에 많은 사단이 들어갔지만 조직력과 내구도가 빵빵한 상태에서 퇴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뒤늦게 전투에 투입된 사단이 예비대 상태로 대기하다가 투입되기도 전에 앞에 있던 부대가 털려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태다. 즉, 전투가 벌어지는 프로빈스의 사단을 이동시켜도 충원 확률에 따라 예비대에서 전투로 투입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사단을 끌어다 넣으면 뚫릴 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수비용 사단 편제는 보통 너무 두껍게 만들지 않는다. 사단에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으면 강하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장 너비를 너무 잡아먹어서 막상 전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단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즉, 적은 3, 4개 이상의 사단을 투입하는데 아군은 전장 너비로 인해 사단 한 개만 전투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그러다 예비대 충원이 꼬여서 늦어지고 버티던 사단 한 개의 조직력이 바닥나면 바로 뚫려버린다.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전투에 사단이 들어갔다 빠지며 원활한 순환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참호전으로 버티는 상황이라면 돌려막기용 편제 사이즈는 너무 두껍게 설계하지 말자. 그리고 방어의 핵심은 절대로 추가 전선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후방의 자원과 공장, 인력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보통 연합과 싸우면 이런 식으로 대규모 기습 상륙이 들어오는데 이거 잘못 뚫리면 대규모 연합 병력이 개입하면서 제2, 제3, 제4의 전선이 추가로 만들어져 버린다.
그러면 방어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해안 방어를 꼭 해두는 게 좋다. 여유가 없다면 최소 항구라도 방어해야 하며 여유가 된다면 항구 양쪽에도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다. AI는 이런 식으로 항구를 포함하여 양옆으로 상륙하여 수비군을 후드려 패기 때문에 항구만 막다가는 쉽게 뚫리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기동성이 좋은 부대를 후방에 대기시켜 두고 상륙이 들어오면 출동시켜 박살내도 좋다. 상륙은 실패할 때마다 대규모 병력이 증발하고 잠수함을 배치해 두었다면 수송선 손실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연합국의 힘을 빼고 싶다면 상륙하는 부대를 꾸준히 갈아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첩보에 여유가 있다면 적군의 공세가 매서운 지역에 첩보원을 투입해주면 좋다. 이러면 투입된 첩보원이 정보망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기밀을 아군에게 전달한다. 이에 따라 적군의 참호 수치는 줄어들고 계획작전 보너스까지 감소하면서 공격과 방어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적의 공격력 복사 버프인 계획작전 보너스가 감소한다면 그나마 덜 아프게 맞을 수 있기에 첩보에 여유가 있다면 꼭 넣어주도록 하자. 그리고 폴란드에서 자주 보이는 최후의 방어선 그라드를 할 때는 너무 좁게 구성하지 말고 최소한 후방에서 조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도록 방어선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최전선에서 조직력이 바닥난 병력을 뒤로 빼서 회복시키고 다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승점 지역을 확보하고 있어야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항복도가 얼마인지 체크를 하고 전선을 줄여야 한다. 수도를 지키고 있더라도 나머지 도시들이 다 넘어가 버리면 국가에 따라 항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방어는 전선이 짧은 대신에 적군들 또한 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초반에 버텨내는 것이 정말 힘들다.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병력 돌려막기를 시전하고 장군 스킬을 켜서 버틸 수밖에 없다. 참고로 장군의 방어 스킬을 조직력이 없는 사단에 사용했다가는 후퇴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 자체가 증발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최후의 저항은 조직력이 그나마 높은 사단에 할당해 주는 것이 좋다. 초반에는 속도도 4배속으로 낮추고 계속 일시정지를 해가면서 침착하게 막아야 하며 영토가 작아 추가적인 장비 생산은 불가능할 테니 사단에 정비 중대를 넣어서 신뢰도를 높이고 최대한 장비가 갈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노획을 통해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선이 막히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야금야금 핵심줄을 탈환하여 인구와 공장, 자원을 확보하고 병력을 차츰 늘려주면서 공세를 준비해주면 된다. 근데 공략을 따라 하다 보면 AI가 전선에 꼬라박지 않고 가만히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투력 비교에서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판단되면 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나온다. 아니면 다른 대륙에서 전선이 크게 있어 거기에 병력이 양분되어 공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유는 다양한데 이걸 무시하고 강제로 적군의 공세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일부러 전투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부대를 뒤로 빼버리면 된다. 물론 사단을 극한으로 빼도 끝까지 공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공격하긴 한다. 참고로 엄청 불리한 상황인데 병력을 막 빼다가는 오히려 방어선이 뚫려버리니 사단 편제도 괜찮고 적의 전투력이 약한 상황이라면 야금야금 사단 숫자를 조절해보며 한번 해볼 만한 전략이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갈기 시작하면 성공적인 참호전이라 할 수 있다. 연합군이 날마다 전선에 추가로 투입되지만 문제는 한 번에 공세하지 않고 축차 투입을 통해 따로따로 꼬라박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독일군은 버텨낸다. 만약 AI가 전선에 부대를 잔뜩 집결시키고 있는데 공격도 하지 않고 장비 및 인력을 보존하고 있었다면 앞서 말했던 병력을 빼서 공격을 유도하던가 미리 적군의 힘을 빼둬야 한다. 안 그러면 물량을 토대로 한 한방 러쉬에 뚫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치트에 가까운 방법으로 적군들을 섬멸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항구 하나를 일부러 뚫려주고 미리 대량의 부대를 항구 주변에 배치 바다를 건너 항구로 진입하면서 조직력이 바닥난 적군을 계속해서 갈아버리는 방법이다. 이 게임은 AI가 멍청해서 항구를 점령한 상태면 거기로 계속 병력을 투입한다. 그러면 오는 족족 잡아버리면 그만인데 바다 건너로 도망도 못 가고 바로 전멸 판정이라 엄청난 인력 손실을 유도할 수 있다. 이제 방어에 대한 기본 흐름은 파악했을 테니 실제 사례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지금 예시는 미끼용 방어선이다. 이는 공격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니 알아두면 좋다. 지금 독일의 국력은 1대1로 프랑스를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요새 10단계의 마지노선에서 버티는 프랑스군은 방어력 버프를 받아 돌파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적의 병력이 요새에서 빠지게 유도해야 하는데 일부러 전선을 뒤로 물려서 적을 땡긴다. 단, 전선을 물리지만 보급 거점은 최대한 주지 않는다. 미리 보급 거점에 요새를 설치했고 미끼용 사단까지 배치하여 거점에 포위된 병력이 꽤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쟁을 시작하면 멍청한 AI 프랑스는 빈 전선으로 당당하게 진군하며 보급이 하나도 없지만 독일이 당긴 전선까지 빨려 들어온다.
보급이 부족한 프랑스군은 이동속도가 느려지고 전투력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독일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퍼지게 된다. 독일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해도 이득인데 보급이 안 되는 쪽은 프랑스군이라 독일의 영토를 일부 점령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인력과 장비가 갈려나가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때 모든 공군을 동원하여 제공권을 최소 반반 잡아주고 전선 양쪽에 있는 부대들을 진격시켜 프랑스군의 옆구리를 양쪽으로 포위. 프랑스 주력군을 단 한순간에 포위시켜버린다. 포위된 병력은 엄청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재빨리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으면 자력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없다. 거기다 프랑스가 자랑하던 마지노선은 단 일주일 만에 독일군에 의해 점령된 상황.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밀어주면 끝. 어떤가? 그냥 마지노선의 병력을 배치해 두들겼다면 보병사단들이 죽어라 때려도 뚫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전략적 후퇴를 통해 적군을 유인하여 유리한 형태로 싸우니 손쉽게 강대국 하나를 정리해버렸다. 이처럼 방어선을 구축할 때 자리를 잘 잡아두면 적에게 지속적인 출혈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나중에 역으로 뚫고 나갈 때도 손쉽게 적군을 뚫어내며 포위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는 소련군이 항구 하나를 점령하고 대규모로 상륙한 예시다. 지금 독일은 기갑 없이 보병으로 버티고 있는데 소련군이 항구를 먹고 참호를 파버려서 탈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침착하게 상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소련군은 작은 항구에 대규모 병력을 전개시켜 추가적인 진격이 힘든 상황이다. 즉, 다음 보급 거점만 주지 않는다면 소련군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다. 거기다 항구 하나로 모든 보급을 넣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막힌다면 소련군은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잠수함이 필요하다. 소련은 함대도 약해서 제대로 된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잠수함을 투입하고 일부러 항구 쪽에 전투를 걸어 소련군의 자세한 상황을 체크. 역시 보급이 부족하고 그 덕분에 공격했을 때 참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력 상태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상태라면 소련군의 페널티를 조금만 더 먹여줘도 바로 정리할 수 있다. 보급은 잠수함으로 차단하고 있으니 공군이 있다면 공군을 투입하여 적의 참호를 그나마 낮출 수 있다. 보라, 공군이 지원이 들어가니 소련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바로 밀려버린다. 전투기들은 공중우세를 통해 사단의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근접지원기들은 사단의 전투에서 조직력을 야금야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단 한 개로도 밀 수 있게 된다. 물론 지금은 보급 페널티가 더 심각하지만 이렇게 해군과 공군을 연계해서 방어전에 이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연합국 및 섬나라를 상대로 한다면 최소 잠수함이라도 구비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공군과 해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주겠다. 참호전으로 버티다가 적의 인력과 장비가 오링나서 반격하면 이길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즉,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갈고 라인을 뚫어내고 싶다면 기갑과 공군이 있어야 한다. 기갑은 어떻게 준비한다 치고 공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 1945년 이런 독일이라면 이미 연합은 수천 대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늦게 공군을 준비한 독일은 숫자에 밀려 제대로 제공권을 잡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공군의 설계와 숫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싸우는 위치다. 제공권 싸움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다. 항공 탐지력과 임무 효율성. 이게 높아야지 제공권 싸움에서 큰 버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낮으면 항공기를 아무리 투입해도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 즉, 레이더 범위 안에 있는 아군 공군기지 근처에서 싸운다면 제공권 싸움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공격자 입장인 연합은 공군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공항 숫자는 제한이 있어 투입의 한계가 있고 폭격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공기가 독일 본토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럼 독일 본토 정중앙에 레이더 기지를 풀로 설치하고 탐지력을 올려보자. 그리고 연합군 점령지에 있는 공항을 체크하며 연합 공군이 투입되기 힘든 지역을 찾아본다. 프랑스에 가까운 독일 서부에 전투기 1000대를 투입해보았다. 당연히 공항이 가까운 연합은 대량의 항공기를 투입하고 교전비가 나쁘지는 않지만 공군 숫자가 부족한 독일 입장에서 이런 소모전은 버티기에 좀 그렇다. 탐지력과 임무 효율성은 괜찮은 편이고 연합은 50% 미만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소련과 가까운 동부 전선에 공군을 투입해보았다. 확실히 연합보다는 공군 숫자가 적고 아군의 작전 효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독일 전투기가 100대 추락할 때 소련군은 600대 정도 격추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수의 공군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투입해줘야 한다. 이러면 고무와 연료가 부족한 독일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항공기 투입으로 소련군 전체 공군을 자동사냥으로 점점 제거할 수 있으며 공군 경험치 및 에이스 확보, 항공기 등급까지 올리면서 랩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최정예 공군을 천천히 육성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체급을 점점 키우고 이제 훈련이 잘된 대량의 공군을 한 방에 투입하면 적의 항공기들은 정말 낙엽처럼 터져나가게 된다.
쿠반의 연합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력이 터져나가면 나중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제공권이 확보되기 시작하면 연합이고 소련이고 다 이렇게 개박살낼 수 있다. 본토 제공권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면 연합군 병력이 상륙에 성공한다 해도 보급 페널티 및 동중 지원으로 인해 해안가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고 주둔군의 자동 공격에 점점 힘이 빠지고 전멸하게 된다. 하여튼 공군은 방어와 공격에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후방까지 간다면 조금이라도 야금야금 뽑아줘야 한다. 그리고 너무 생산이 힘들다면 비전약 원료 사용으로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설계사 정책으로 비용 할인 및 필요 자원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1946년부터는 핵폭탄까지 얻어맞기 때문에 꼭 공군을 준비하도록 하자. 체급이 큰 독일이라 핵공격을 당해도 어느 정도 수리로 버틸 수 있지만 작은 국가의 수도를 끼고 그라드 중이라면 거의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전투기가 여유가 있다면 전 국토에 공군을 뿌려 적의 폭격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투기 숫자가 충분해지면 뇌격기를 준비해 바다를 깨끗이 정리하면 된다. AI가 사용하는 함선들은 대부분 구형함대로 대공 능력이 약해 뇌격기에 녹아내리며 극 후반으로 넘어가 신형함대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바다를 청소할 수 있다. 바다 근처 해안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여 탐지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뇌격기를 투입해주면 된다. 보면 체력이 가장 약한 구형 잠수함부터 순식간에 잡히기 시작한다. 연합군을 상대할 때는 뇌격기를 통해 이렇게 제해권을 확보해주면 된다. 오, 진짜 더럽게 많지 않은가? 대공 능력이 높은 함대를 사냥할 때는 이렇게 뇌격기의 피해가 크다. 그래도 뇌격기 생산 비용보다 함선의 생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하다 보면 해군을 투입하는 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 처음에는 소형함부터 잡히기 시작하다가 잠수함과 구축함이 오링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전함과 항공모함들이 사르르 녹기 시작할 것이다. 어느 정도 잠수함이 제거됐다면 이렇게 다른 대륙에서 자원을 대량으로 수입해도 전혀 문제없이 독일 본토로 운송된다. 심지어 영국 해협을 이용하여 뻔뻔하게 독일의 수송선이 지나다니지만 연합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 자, 마지막으로 잠수함 차례다. 지금 독일은 연합과 소련에 포위당하여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제공권도 점점 확보하고 있고 날마다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을 참호전으로 갈아버리고 있다. 하지만 거의 무한에 가깝게 대서양에서 건너오는 연합군 병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잠수함을 써주면 연합군의 힘을 극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 게임은 바다를 건너는 병력 수송과 보급은 모두 수송선을 통해 운송한다. 즉, 잠수함으로 바다를 막아 수송선을 다 잡아버리면 연합국의 대장인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미국의 지원이 없는 영포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수송선이 없으면 사실상 자원 수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군 생산을 자원 수입으로 진행하는 영국 입장에서도 이건 사형 선고와 같다. 시간을 끌며 참호전을 통해 적군의 병력을 갈아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시켜 힘을 더 빨리 빠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잠수함은 공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해안가와 떨어진 먼 바다에 투입해야 하며 잠수함이 들키기 쉬운 천혜와 같은 영국 해협은 절대 투입해선 안 된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대서양에 넣어주면 굿. 그리고 잠수함은 스노크를 달라야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1940년 잠수함 모델부터 스노크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잠수함이 잘 발각당하지 않으며 구식 대잠 장비로는 잠수함을 잡기가 힘들다. 그러니 적군의 함대가 득실거리는 바다에 잠수함을 투입해야 한다면 최소한 스노크를 장착하고 보내는 것이 좋다. 물론 극초반이라면 1936년형 구형 잠수함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연합의 수송선을 사냥하면 연합의 장비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상륙한 부대들이 보급 문제에 허덕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힘이 빠진 연합군은 소련군에 밀려 발칸 반도와 이탈리아를 상실, 점차 프랑스 해안으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바다를 건너오는 국가와 싸운다면 잠수함은 진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잠의 뇌격기까지 돌리며 잠수함들을 뚫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건 정말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멀티에서 유저들도 힘들어하는데 패독 AI가 이런 잠수함들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저 상륙하는 연합군 병력을 봐라. 제대로 된 호위함대가 없다 보니 잠수함에 잡혀 상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면 해안가에 독일군이 없어도 잠수함이 도망갈 때까지 연합군은 상륙할 수 없다. 수송선이 다 잡혀 오링나면 저 사단은 전멸 판정으로 증발하게 된다. 이미 영국은 잠수함으로 인해 연료 및 고무의 수입이 차단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공군 생산과 함대 운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거기다 수송선 습격과 참호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으로 전쟁 지지도는 0%를 기록. 이는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인데 항복 한계치에 페널티가 들어가 조금만 미뤄도 쉽게 항복하게 된다. 공장은 400개가 넘지만 이미 인력까지 오링난 상황이라 연합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1940년부터 1950년까지 독일은 350만 명이 사망했으며 코민테르는 1900만 명, 연합국은 1800만 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작정하고 버티기 시작하면 꼬라박는 쪽이 결국은 소모를 견디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버티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보았다. 근데 만약 여기서 독일이 외교를 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초에 아무리 뉴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1945년 패망 전선이 만들어졌다면 단순히 실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게임의 외교와 경제 시스템은 정말 허접 그 자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한다면 전쟁에서 큰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냥 바닐라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은 2차 세계대전을 그대로 구현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거 독일은 왜 패망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양면 전선을 만들었기에 소모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독일을 플레이할 때는 양면 전선을 절대 만들어선 안 된다. 고인물들이야 양면 전선이 뭐고 다 패고 다니겠지만 뉴비들은 그게 힘드니 어느 정도 외교를 발휘해야 한다. 즉 본인이 프랑스 침공을 시도했는데 베네룩스 근처에서 막혔다면 절대 소련을 자극하지 말고 폴란드 땅을 나눠주며 일단 서부 전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면 독일의 전선 부담은 최소 절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게임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지게 된다. 중동 국가들을 플레이하다 보면 국가 통합 이벤트를 위해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북아프리카 라인을 보면 연합국과 추축국 둘 다 있는 상태라 재수 없으면 두 세력이랑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건 약소국인 중동 입장에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에 일부러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합군과 이탈리아군이 전투를 시작, 한쪽 세력이 북아프리카 전역을 정리했다면 노르망디 상륙이나 독소전 타이밍을 노려 병력이 빠졌을 때 빠르게 빈 땅으로 진입, 한쪽 세력만 건드리고 북아프리카 전역을 통일할 수도 있다. 1939년 폴란드를 플레이할 때도 어차피 버티다 보면 독소전이 발생하고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믿고 초반에는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다. 이처럼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바닐라 게임에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내가 만약 2차 세계대전 히틀러라면?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하도록 하자. 그리고 전쟁할 때는 최소한의 아군 및 중립국을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연합국이라는 세력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독일의 금수 조치를 실시하여 자원 수입이 불가능하며 여기서 재수 없으면 연료 수입이 불가능하여 공군과 전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로 플레이할 때는 최소한의 중립국들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여 나중에 장기말로 써먹어주는 것이 좋다. 자, 진짜 길게 설명했는데 이제는 공격에 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